다음은 오늘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관계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는 날입니다. 이미 다잘 알고 계시듯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 1호기 내부 자료를 임의로 삭제해서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그런 상황입니다. 월성 1호기 폐쇄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조직 범죄단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증거 인멸, 그리고 은폐 의혹 그 자체입니다. 과연 이들은 무엇을 믿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조직이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고 믿고 했을 것입니까? 이 정권은 대전지검이 월성 1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하자 그날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징계 청구를 단행한 것이 오비일이겠습니까? 또 바로 다음 날 국무총리께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가서 적극 행정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하겠다는 또 다른 언급도 대통령께서 하셨습니다. 산자부가 제3차관이 신설이 된다면 대규모 승진이 있게 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월성 1호 평가를 잘한 공로와 그리고 그 불법 행위로 감사와 수사를 겪는 데 대한 보상인 이것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월성 원전 변호인을 법무부 차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해도 너무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수사가 방해를 받는다면 우리 국민과 또 모든 시민들은 의심과 원망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민심도 강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